오늘은 요청으로 자궁암 및 자궁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가지의 병을 치료한다는 삼백초입니다. 삼백초는 꽃과 잎뿌리가 모두 흰색이어 이름이 붙게 되었고 천성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생지는 제주도와 지리산 등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이고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의 우수성으로 지금은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차가운 편으로 무독하고 당관과 폐에 작용합니다. 먼저 삼백초는 세포독성이 매우 우수하여 항암효과를 갖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과 유방암, 대장암에 특효를 보이고 최근 연구에서는 자궁암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험에서 삼백초 추출물은 자궁경부암 세포에 대해 높은 억제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세포주에서는 종양 유전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와 항암활성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어 유효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자궁암에는 말린 약재 1회에 5-7g 정도를 800cc의 물로 달이거나 또는 생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백초는 단방으로 달여 먹기도 하지만 인삼과 홍삼 복분자와 배합이 좋습니다. 이는 항산화 활성이 이들 복합물에 의해 상승 효과가 높았으며 급여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이나 생리 때 많이 발생하는 자궁탈출증에도 매우 유효함이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자궁탈출증은 골반바닥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거나 약해져서 더 이상 자궁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자궁은 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나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출산한 여성이라면 생리 때 한 번씩 통증을 느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삼백초 뿌리 300g을 짧게 썰어서 물을 적당히 가하고 이것을 삶아서 푹 익힌 다음 찌꺼기는 버립니다. 그리고 그 즙액을 찹쌀 300g을 넣고 찰밥을 만들어 저녁 식사로 복용하면 됩니다. 1일 1회 11일 1치료 기간으로 하여 2-3 치료 기간 복용을 계속하면 좋습니다. 이 치료법을 통해서 11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궁이 수축하여 원래 위치에 돌아가서 보통 집안일을 하여도 자궁이 탈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각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가 되었고 치료 과정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진통과 자궁염증이 줄어들고 이뇨작용도 좋아지게 됩니다. 삼백초는 금기 비위가 허한한 자는 복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용 목적이 이루어지면 중단을 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생리작용 및 항암활성을 높이는 머루입니다. 머루는 포도에 비해서 폴리페놀 성분이 5에서 10배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산머루와 개머루, 왕머루, 포도 등도 다 같은 종류의 한약재로 응용됩니다. 맛은 달콤하면서 시고 성질은 서늘한 편이며 주로 간과 위, 신장에 작용합니다. 머루는 면역력 증강작용과 소염작용, 조혈작용이 있고 심혈관 예방과 골다공증,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장암과 유방암, 신장암의 특효제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자궁암제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머루에서 분리한 자궁암제에 대한 자멸사 효과를 검증한 실험 내용에서 강한 독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 사멸에 대한 함량을 증가시켜 자멸사 효과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 자궁암제에 대해 이로운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에서는 머루과표와 종자에서 암세포 및 유해세포에 대한 성장억제 활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에는 머루과피나 종자를 적용하면 좋고 자궁염과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와 잎뿌리에도 각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머루 잎은 방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한 스푼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뿌리와 덩굴은 10-15g, 열매는 10g을 달여 먹거나 산재로 먹으면 되고 뿌리는 10% 추출액을 만들어 매번 10-20ml를 복용하면 됩니다. 머루는 성질이 차거나 평한 편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수족냉증이나 위장장애가 일어나는 분들은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